많이 해보죠. 그렇게 10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하게 됐는데 공항에서부터 멕시코에서 아직도 많은 팬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주시고 새로운 팬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. 3년 전에 제가 멕시코 팬들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완벽하고 스펙타클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3년 만에 갈증을 한 방에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, 팬 여러분들이. 나도 많이 I can't believe you. Nice to meet you. Your music is amazing. I love. 어, 지금 상체 만지고 올 거죠? 네, 지금 상체 만지고. 그럼 괜찮아요. 일단 나한테. Con ustedes, el señor Kim Hyun Jung. Kim, hola. Hello. Hola, Kim Hyun Jung. Cuando dicen que es increíble que había un montón de personas. 이게 인정되어 있던 게 아닌데 혹시 괜찮아요? 괜찮아요. 한번 드셔보라고 애들이 먹는 건데 Pelón pelorico. Y te voy a enseñar cómo funciona, mira. Y le haces crecer el pelito. Lo tienes. You got it. And then just like that. 아, 지금 사실은 본초 씨를 알고 있어요. 저희는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접했고. 이 음악으로서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거. 알겠다. En las cámaras para que 기타가 있었으면 참 여기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이따 혹시 공연장 같이 와요? Claro, yo quiero ir al concierto. Me invitas al concierto? 초대해 주시면 해요. 아, 와요. 오라고 우리 대표님한테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. Todos invitados. Todos invitados al concierto. 그리고 뭐 리허설 때도 같이 오셔 가지고 Your Story도 같이 연주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또 나왔어요. No. Dos en la práctica. No. al lado de Gemini, wow. This is a dream for me. 아, 그 꿈을 바로 오늘 이뤄드리겠어. 마무리를 할 건데 이번 마지막으로 좀 센 건데 드셔보시면. 오, 매운 냄새가 나요. Es picante. Poquito picante. Prueba uno si quieres. Nada más. ¿Ves un chum sangre? Es un grillo. No. 자기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냥 본인만 드셔보세요. Okay. For Kim Hyun Jung, my first time eating crickets. 괜찮아? Tastes very well. You are losing this chance of just a little bit. A good flavor. Come on. Come on.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메뚜기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짭짤한 과자. Thank you. Gracias. Gracias. 반대쪽에서 찍고 가운데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저기 이쪽에서 개 만났고 저기 친구 있어요? 오, 역시 또 그 구도를 또 생각해서 딱. 오, 똑같네 진짜. 확실히 좋아졌어 포니터야. 잘 찍히네. 오, 기다리고 팬들 기다리고 계신데. 진짜 재밌는.
많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의자는 무조건 줄이 지금 유선이라서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몸소 체감했고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팬데믹도 끝났으니까 뮤직인 코리아 4보다는
뮤직인 월드라고 해야 될까요? 멕시코에서 찍고, 일본에서 찍고, 중국에서 찍고, 유럽에서 찍고, 뭐 남미에서 찍고, 미국에서 찍고, 아, 정말 이러고 싶어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저도 조금 더 힘내서 좀 더 좋은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와주신 멕시코 팬 여러분들, 그리고 멕시코에 방문해주신, 아까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남미 팬 여러분들이 모여주시는데 꼭 이번에는 못 간 나라도 내년, 내후년 월드투어 때는 꼭 넣어서 그 나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너무 대단한 공연이었습니다.